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무서운 병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뇌졸중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뇌졸중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이러한 증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이 저절로 몇 분 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뇌졸중을 초기에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초기 증상, 사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졸중 중에서는 동맥경화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피가 가지 않게 생기는 바로 뇌경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뇌혈관이 터져 생기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사실 뇌출혈과 뇌경색 둘 다 합쳐갖고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뇌출혈보다 뇌경색이 훨씬 더 많죠. 80% 정도가 뇌경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뇌졸중 초기에 증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10초 만에 눈 감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요. 눈을 감고 10초를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10초가 딱 되고 눈을 떠봤을 때 한쪽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면 우리가 뭔가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뇌졸중을 빨리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에 빨리 갔을 때 후유증이 훨씬 적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골든타임을 알아보면요, 보통 3시간까지 골든타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1시간 30분 이내에 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게 되면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장애가 남을 확률을 3배까지 예,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시간이 넘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장애가 남지 않을 확률을 반까지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있죠. 바로 FAST, FAST인데요. 이 FAST의 약자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잘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F, FACE입니다. FACE는 얼굴이죠. 네. 처음에 증상이 한쪽 얼굴이 좀 입 모양이 틀어진다든가 한쪽 얼굴이 좀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다든가 또는 이쪽 근육이 많이 떨리면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첫 번째 증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F, 얼굴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죠. 팔을 올려서 힘이 빠진 데가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딱 내밀고 10초 정도 있다 보면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지면서 떨어지는 팔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바로 S, 스피치입니다. 그렇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도 말이 뭔가 이렇게 새고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으면 이것도 바로 뇌졸중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T, FAST에서 마지막 T는 바로 타이밍. 그만큼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마지막에 T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게 FAST, 바로 FAST를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증상이 생겼다가요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증상이 몇 분 만에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병원을 가야 되는 걸까요? 말아야 되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면은 아 괜찮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해서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몇 분 후에 또는 몇 시간 후에 뚫리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증상이 몇 분 또는 몇 시간 후에 바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것이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런 분들의 경우에 나중에 진짜 크게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20에서 30%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번 왔다면 아 이것은 뒤에 가서 뇌졸중이 한번 더 크게 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미리 그때부터 병원에 가셔서요 여러 가지 검사도 하시고 또 심장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심장 질환이 있어도 이러한 또 뇌경색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뇨나 고혈압, 뭐 이상지질혈증, 또 뭐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 다
잘 확인하셔서 예방을 위한 또 약물요법도 있으니까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TIA,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었던 분과 없었던 분, 이 위험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꾸준한 치료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뇌졸중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뇌졸중이 초기에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골든타임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TIA, 자,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이 나중에 더 크게 뇌졸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자, 꾸준하게 약물치료하시는 거 중요하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뇌졸중에 대한 경각심 가지시고 잘 예방하셔서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